안녕하세요. 펑커TV 펑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노트북이 자꾸 꺼지는 증상으로 해가지고 입고된 노트북 수리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형적으로 전원부 리플로 인한 불량 증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의 P15라는 모델을 가지고 왔고요. 증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전원을 인가를 하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할 때도 있고 윈도우까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다가 탁 하고 전원이 차단되면서 꺼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꽂으면 배터리만 꽂아도 가만히 있어도 한 2A 정도가 전압이 나오고요. 지금 배터리는 빼고 지금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 가지고만 부팅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장마여가지고 또 막 습하기도 하고. 그냥 컴퓨터는 켜졌죠. 테스트 해보려고 일단은 이제 제가 테스트 프로그램도 이렇게 설치해 놓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PC를 사용하다가 꺼진 증상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가지고 셧다운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뭐 온도 때문에 일어나는 셧다운은 아니고요. 그렇다 해서 뭐 전력을 많이 써가지고 나오는 셧다운도 아닙니다. 이렇게 탁 꺼져버려요. 온도도 아까 보셨다시피 한 60도 정도 나오는데 이러고 탁 꺼지고 지금 전원부 같은 경우는 지금 0.6A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다시 재부팅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쭉 보시면 파란거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하면서 무한부팅이라고 하나요? 격돌된 것처럼 이럽니다. 그리고 전원부를 빼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제거를 하거나 이제 들어오는 전원선을 제거를 하면 또 정상적으로 켜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전원부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제적으로 전원이 꺼지는 거고요. 수리를 하려다가 영상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중간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캡을 제거를 해야지 여기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실로스코프로 찍어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런 셧다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전류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밥에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전원부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IC 쪽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스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전원을 온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거는 2.5V 짜리 2.5V 560 마이크로페럿 짜리 이제 전원부 들어가는 콘덴서 쪽에서 노이즈가 지금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PC는 켜지고 있고요. 암페어는 한 2A 정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노이즈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쪽 두 개 콘덴서만 교체해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다른 이게 2.5V 짜리 요거는 이제 그래픽카드 쪽에 들어가는 콘덴서예요. 노이즈가 없어야 됩니다.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 리플이라고 합니다. 리플을 잡아줘야지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 것이고 축전지라 해가지고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도 하지만 이제
정류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직류 성분에 교류 성분이 함유가 되면 그게 이제 리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콘덴서가 정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전기가 거쳐가면서 깨끗한 전기, 깨끗한 직류만 뿌려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처럼 저렇게 노이즈가 타버릴 경우에는 시스템이 오작동이 생기죠. 왜냐면 PC가 작동하는 원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수정 발진자에서 이제 그 주파수대로 이제 동작 신호를 뿌려주는데 거기에 이제 노이즈가 껴버리면 오작동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가 되게 간단해 보여도 되게 민감한 기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콘덴서를 교체를 하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PC는 지금 한 이 사이클 정도 돌려서 한 30분 정도 켜놨고요. 이 상태로 한 30분 정도 테스트를 해봤고 지금 또 한 번 더 돌려가지고 3분 정도 지금 경과됐어요. 지금 딱히 지금 문제는 보이진 않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2.5V 500 몇이었지? 560 마이크로페럿 짜리 콘덴서였는데 딱 정확하게 맞는 콘덴서는 없고 좀 더 용량을 높은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시스템 종료하고 조립하고 더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계속 걸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오실로스코프로 찍어 봤을 때는 리플은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조립을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뭐 암페어는 지금 테스트 거니까 4암페어, 4.2에서 4.0, 3.9까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더 많이 걸어보고 문제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뭐 지금 문제 없이 수리는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전원부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 대부분 이제 콘덴서 쪽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AMD 타입의 이제 칩 콘덴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MOSFET 쪽이나 이쪽에서도 이제 불량이 났을 경우 노이즈를 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리플 파형 측정을 해 가지고 리플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리 잘 끝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